수입보다 지출이 큰 우리 가족. 신혼 때부터 살던 아파트에서 아이 입학을 위해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월부 유튜브를 보고 용기를 내 올해 완공 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도저히 팔리지가 않습니다. 가격을 더 낮춰서 팔아야 할까요?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집을 꾸며서 볼까요? 가만히 있기엔 답이 없을 것 같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은 시동생과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위해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느라 근무 시간이 짧은 일을 하고 있고요. 4인 가족이라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온 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리면 새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걸 머리로는 알죠. 요즘 이자도 높아 대출받기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상상을 하니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네요. 요새는 돈과 이사 문제로 신랑과 자주 싸워요. 첫째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루는 친한 친구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는데 자기가 직접 만든 선물을 좋아할 거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지만 다른 친구의 그 비싼 선물을 좋아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날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까지 이런 가난 속에 들어오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그날 저녁 많이 울었습니다. 신랑 역시 불안한 미래와 수입 때문에 손마디를 물어뜯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지쳐가는 게 눈에 보여요. 든든한 아내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돈의 소중함을 알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불리는 법을 몰라 이 세상에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려웠던 그런 가정 환경 때문에 고모들 집을 옮겨가며 살았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악착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다. 상황이 여유롭지 못해 예물은 팔았어도 아이들 돌반지 하나 팔지 않았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저에겐 참 소중합니다. 제 자식들의 미래는 저와 달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제 눈치를 보지 않도록 남편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너나니 코코디리님, 새우뿌기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괜찮은 하루를 살아보고 싶습니다. 구해주월부에서 한 번만 우리 가족을 구해주세요. 라는 사연으로 지금 보내주셨고요. 지금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현재 좀 지출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새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상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러면 결국 이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는지, 하지만 또 이제 이 아파트, 그새 아파트에 가고 싶은 마음은 또 크시죠. 두 번째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제 주변 지역들부터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투자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얼마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네, 이렇게 두 가지 큰 질문을 주셨고요. 지금 마음님의 지출 내역을 보면은 네, 지금 그렇게 대출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지금 현재 총 지출은 500만 원 정도 지금 지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적금도 좀 적금이 들어가 들어가 있는 있어요. 네, 거죠? 적금이 지금 한 적금도 45만 원 정도? 45만 43만 원 4천 정도. 원 정도. 45만 원 정도 들어가 그죠? 있고, 그리고 대출금 갚는 것도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 맞아요. 있으니까, 네. 100만 원 정도는 적금과 대출로 지금 대출 활용이 되고 상환으로. 있고, 자동차 할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금액적인 부분이 이렇게 지출 내역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수입이 지금 그 남편분께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유동적이세요. 월 수입이 한 440에서 640 정도 되고, 지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뭐 적금이랑 대출금 상환 포함해서 한500 정도 돼서, 한 연간 저축이 한600 정도고요. 이분이 가지신 자산은 20년 넘은 아파트, 그 수도권의 작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이집 4평을 갖고 계시고, 현금이 한6,700 정도 있어서 총 합쳐서 한 1억 5천 정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을 선정한 이유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딱히 뭐 많이 쓰지도 않고 많이 벌지도 않고 적당하게 하는데 뭔가 바뀌고 싶은데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분양을 또 해가지고 당첨이 됐고 내가 그 아파트를 갈수 있을까? 특히나 요즘에 이제 워낙 분양이 또 많고 싸게도 맞아요, 많이 맞아요. 수도권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전산분도 분양 이슈였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적은 수입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돈을 불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한번 통화를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네, 작가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새벽복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사연 주셨는데, 청약은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어요? 옛날부터
좀 넓은 평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애 학교도 그렇고, 이제 우연히 그 학교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나와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접점 가여가지고, 청약 통해서 청약 넣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시는 지역은 어떠세요? 네. 지금 사는 지역은 똑같은 광활군데요. 네. 나홀로 아파트 같은 느낌이어서 학교도 좀 어렵고 그냥 살기만 좋은 아파트고 그냥 투자 가치를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한 번은 갈아타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새롭게 분양 신청하시고 이렇게 된 거군요. 아, 네. 남편분은 지금 일하시러 나가셨나 봐요. 그럼 지금은? 아니요, 애기들 부탁하고요. 네. 오늘 하루 쉬라고, 알바 하루 쉬라고 하고 저 혼자 나가겠습니다. 사연에 지금 뭐 가족들이 좀 어려워한다고 해서 괜찮으신가 해가지고요. 괜찮아져야죠. 좋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로 말씀 조금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사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조금 더 많은 상태인 거잖아요. 네. 다만 그 지출에는 지금 적금이랑 대출 상환이 포함돼 있어서 사실 아주 마이너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현금을 확실히 좀 플러스로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부분을 좀 조정을 요청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차가 있거든요. 카니발 할부가 있는데 아, 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0만 원 정도 나가가지고 이 지출을 좀 줄이실 수 있나요? 사실은 제가 제일 불만인 부분이 그 항목이거든요. 근데 슬락이랑 많이 싸웠는데 네. 29년도에 끝나요. 네. 그렇게까지 매달 60 정도 되는 돈을 내기는 감가상각도 그렇고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되팔고 싶은데 이미 차값이 많이 떨어졌고 납부를 하다 보니까 차가 두 대가 필요한데 대출 상환 금액보다 차값이 떨어져서 1200 정도를 물어야 되고 또 다시 차를 사려고 하면 또 다시 이게 어느 정도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저희가 여유 자금이 안 되니까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또 상황이 있으면 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저는 일단은 지금 그 요청드릴 게 하나, 첫 번째는 그 카니발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그 보험 조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본인 그 보험 중에 유니버셜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거랑, 그리고 아이들 보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도 그 5만원 밑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거를 그 보장기간을 짧게 하면 돼요. 아, 보장기간도 좋죠. 네, 이게 막, 그냥 하면은 막 100세까지도 될 수 있는데, 100세까지는 좀 너무 저는 어렵고요. 그래서 20세까지만 해가지고 하면 금액이 많이 저렴해져요. 그러면 아이들에서 두 명이니까, 10만원이 또 내려가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그럼 본인 그 보험 유니버셜이랑 아이들 거 같이 조정하면은 한 20만원이 조절이 되고, 카니발까지 하면 저는 80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사실, 처음에. 아,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현금 흐름을 확실히, 플러스로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사 가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카니발이 조금 어려우시면은 사실 다른 부분에서 좀 조절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대출 상환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에서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카니발로 고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솔루션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좀 다른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그 저는 두 가지 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지금 사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매도를 하시고 새 아파트를 가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새 아파트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새 아파트가 매우 싸기 때문에. 또 그 단지 안에서 되게 좋더라고요. 평형도 좋은 거고 RR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로얄층 로얄동이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안 가는 거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지금 머무르는 그 아파트의 가격이 20년 넘은 25평 구축인데 한 1억 4천 정도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30평의 새 아파트인데 2억 7천이니까 사실 훨씬 더
가격이 어떻게 보면 싼 거거든요, 새 아파트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동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이동하는 방법은 일단 기존 아파트를 1억 4천에 매도를 하시는데요. 그 근거는 지금 거기 아파트의 전세가 1억 뭐 3천 정도에도 나가고 있고 1억 2,500에도 나가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내가 전세를 1억 3천에 사는 것보다 그냥 500 보태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까? 이런 분들이 사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절대 막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또 실거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지금 본인 사시는 집 근처에 보면 산단 바로 밑에 05년식 아파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걔보다 2천만 원이 싸게 내놓으시면 됩니다. 매매가가요. 네. 그 이유는 전세가 또 2천만 원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매매가나 뭐 부동산 전화해 보니까 그 정도면은 일단 경쟁력 있는 가격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억 4천에 팔렸다고 하면, 혹은 거기서 조금 더 내고한 가격에 팔았다고 하면, 거기서 지금 그 집에 그 5천만 원의 대출이 있기 때문에 한 9천 정도가 남을 것 같고요. 신규 아파트에 지금 남은 분양 대금이 2억 4천 정도 되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 5천까지 합치면 한 1억 정도만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1억 정도 대출을 뭐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거 받으시면은 한 40만 원이면 돼요. 한 1개월에.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게 그 80만 원 정도 지금 현금으로는 플러스 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80만 원이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 40만 원에서 나가더라도 사실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게 1번 시나리오고요. 2번은 이게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안 팔리면은 월세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요? 네. 어떤 걱정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월세에서? 리모델링을 안 해가지고. 네.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네. 사람이 과연 들어올까, 이것도 걱정이 돼요. 뭐 수리는 조금 하셔야 될 수도 있겠죠. 수리비가 아마 여기 화장실 두 개, 싱크대, 뭐 도배장판까지 하면 한 뭐 1,100에서 1,200 정도 사이가 들 것 같고,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금액이 들어가겠지만 월세가 1,000에 한 7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보증금 받은 걸로 수리비가 또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수리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월세를. 그리고 대출 5천이도 껴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혹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조정을 하셔가지고, 뭐 한 15만원 정도 싸게 한 50에서 55 정도 월세를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새벽복이님, 그러면. 네. 나중에 입주할 때 들어갈 돈이 월세로 하면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출을 한 2억 정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2억 대출은 한 81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자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월세를 하면 한 5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80만 원의 대출 이자가 있는데 55만 원의 월세가 있으니까 한 25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이 25만 원 부족한 건 아까 저희가 소비 조정을 좀 했었잖아요. 80만 원. 그러면 오히려 한 54만 원, 55만 원 이 정도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뭐 팔리든 혹은 월세를 하든 이거는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소비 구조를 다시 돌이켜 봐서 비용 구조를 혁신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카니발이 아니셔도 되고, 왜냐면 사연에도 주셨다시피 남편분한테도 꿈을 마음껏 펼치게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꼭 뭔가 각자 또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나 다른,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소비에서 뭔가 조정할 구조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로 전환시킨 다음에 이사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매도든 월세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희망을 본 것 같아서 감사해요. 아, 네. 혹시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너무 욕심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되는 거 억지 부린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언을 구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주 만족합니다. 네, 전혀 욕심부리는 거 아니시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선택이에요. 안 좋은 집에서 좋은 걸로 옮겨가시는 거니까 내 상황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코크님 잠깐 바꿔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나 착해요 그 느낌 있잖아요. 너무 되게 그 되게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답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정말 아, 막 되게 좋아하시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사연을 보고 그 여기 써주신 거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날에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가 생각이 간절해서 집 앞에 분식점 간판을 창문 밖으로 그냥 몇 번만 보다가 결국에는 안사 드시고 그게 3,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사연자분 생일에는 또 케이크를 안 사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왜 엄마 생일에 케이크 안 사냐라고 물어보면 큰아이 생일 코테니까 그때 먹으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소비를 아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떡볶이 그래 맞아요. 3,500원밖에 안 하죠. 근데 이거 3,500원짜리 그냥 맛있게 먹고 가서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놀아주면 되거든요. 이걸 안 사먹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야. 맞아요. 이거 그냥 얼마 안 하는 건데 이거 사먹었으면 상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3,500원을 갖고 내가 계속 고민하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아끼시려고 하는 마음은 알지만, 오히려 그때는 3,500원을 쓰고, 기분 좋게 먹고, 그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가서 또 이렇게 재밌게 놀고, 이게 오히려, 본인에 대해서도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계속 참아왔던 게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또 내가 먹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들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많이 이렇게 참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참맛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사주기 위해서 나 먹고 싶은 거 참고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냥 엄만 그래야 되는 줄 아니야. 엄마도 그러니까요. 행복해야지 아이들한테 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아이들도 속상해해요. 엄마가 참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제가 맞아요. 미션을 드릴게요. 주일에 맛있는 거사 먹기. 본인을 위해서. 그게 꼭 비싼 거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막 소고기 사 먹고 이런 거일 필요는 없잖아. 맛있는 떡볶이. 이번 주에 떡볶이 사 먹고, 그 다음 주에는 뭐 다른 것도 사 먹고 사 드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을 내가 더 즐겁게 살수 있는 그런 거를 본인한테 계속 그런 걸 줘야 돼요. 그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게 엄마로서 또 본인을 챙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예전에 코코디님께서 영양제도 챙겨 먹고 일부러 다 그러신단 말이 그럼요. 계속 귓가에서 생각이 났는데 실천이 안 됐어요. 내가 컨디션 좋고 내 체력에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한테도 더 이렇게 잘 대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웃으면서 아이들은 다 봐요. 엄마가 행복한지 슬픈지 그걸 다 표정으로 알고 엄마의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 다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 체력을 유지하고 내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또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진짜 명심하겠습니다. 같아요. 또 요즘 뭐 따로 뭐더 힘드신 거 있으세요? 이제 신랑이 계속 이제 주야로 일을 하니까 말할 상대가 신랑이 이런저런 얘기하기 편했는데 대화가 부족하니까 그게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도 되게 애쓰시는 것 같아요. 새벽 또 근무하시고 또 이제 맞아요. 새벽까지 대리운전 하시는 부분이 각자가 정말 되게 열심히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나이님도 바꿔드릴게요.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저녁. 아니, 빨리고 제가 밥 먹고 물 이렇게 말라먹었어요. 저 진짜, 너나이님 목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울어가지고, 진짜 강한 엄마 되는데 아직 멀었나 봐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 좀 알거든요. 사연자분이 너무 사람 좋은 사람 같아가지고. 그게 좀 괜히 속상한 마음이 있어, 더. 사람이 좀 대바라지고, 좀 약간 좀 삐뚤어지고, 막 엇나가고 이런 스타일이면은 사실 눈물 그렇게 안 나는데 좋은 분이신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아까 보기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되게 배워야 될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 사연자분이 지금까지 남한테 뭐 해코지하거나 못되게 굴거나 그런 거 없을 거고, 나쁜 마음으로 살아본 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나한테 갑자기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좀 속상하고 안타깝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한번 잘 돌아봐야 돼. 그리고 우리 가정이 뭐가 다를까? 왜 나랑 우리 신랑이랑 계속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계속 지쳐가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걸까? 그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진짜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거를 뭐가 중요한지를.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되게 좀 롱타임으로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계속 그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잘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살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본인도 이제 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직장이 있어요. 직장이라는 거는 크든 적든 간에 내가 일단 계산이 쓰게끔 할 수 있는 직장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한 달에 250을 벌든 400을 벌든 500을 벌든 매달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면 얼마가 생긴다라는 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거를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말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이에요. 사는 지역. 사실 첫 번째는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점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계속 점점 안 되는 것 같지? 그게 어디서 많이 갈라지냐면 평범한 우리들 삶에서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저는 고향이 마포예요. 서울 마포.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분이신데 16살인가에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니 옛날 분이신다니까. 근데 이제 외삼촌 수발들로 외할머니가 보내신 거예요. 너 올라가서 네 오빠 밥 해주고 빨래 주고 해라. 네 오빠 서울 가서 고생하니까. 그래갖고 16세 서울에 와가지고 19살 때까지인가 그렇게 이제 외삼촌 같이 살면서 도와주시다가 20살이 돼서 구로공단 취업을 하셨어요. 공단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난 그때 20살, 우리 엄마 20살 때 만났던 그 20살 친구들을 인생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되게 웃겨요. 저희 어머니는 마포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근데 그때 마포가 판자촌이었거든요. 그 마포에 자리를 잡았고 저희 어머니 친구분 한 분은 인천, 한 분은 시흥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이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자산, 갖고 있는 자산의 차이가 10억이 넘어요. 똑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보고 내가 그 방향으로 최대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구해줘얼부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신문기사 같은 거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에서 알려드리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 너무나 어려워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두 개를 본인이 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럼 봐봐요. 직장을 구해야 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네. 제대로. 그래서 그 돈이 많든 적든 매달 300이든 400이든 매달 계산이 쓸 수 있는 고정 현금 흐름을 빨리 만들어야 돼. 그냥 힘들다고 나자빠지면 안 돼, 지금.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네. 아낄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더 벌 생각을 해야지. 네. 애들 점점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네. 지금 계속 아껴야지. 지금 주어진 상황 안에서 점점 이 벽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데 그 안에서 점점 내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 그 방향으로만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벽을 밀어낼 생각을 해야지. 맞아요. 직장을 구해요, 빨리.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네. 너나님 뭐 아이 케어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걸 깨부숴야 돼. 그게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직장을 구하세요. 네. 반드시 둘 중에 네. 한 명이라도. 둘 다 구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지역은 우리 지금 본인이 사시는 지역이 거기를 많이 벗어나지 않아서 모를 수 있지만 본인이 사는 지역은 제가 이것도 그냥 말할게요. 경기도에서도 제일 하급지예요. 거의. 아, 네,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오랜 시간을
보내면 내가 갖고 내가 열심히 내 집 마련해서 이렇게 그토록 간절하게 갖고 싶었던 이새 아파트가 나한테 재산으로서의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 일단 새 아파트 이사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직장 구하고 시간 정비해서 부동산 공부해가지고 결국에는 위로 계속 올라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소. 거기 벗어나야 돼.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이두 가지를 반드시 잡고 가야 돼요. 거기에 자리 잡을 생각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는 보기님이 너무너무 설명 잘해줬어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두 가지를 두 분이 만들지 못하면 계속해서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아셨죠? 해볼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해봐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엄마니까 참고 그런 걸 하지 마. 그런 걸왜 참아요? 그러게요. 근데 너네님께서 투자방 초창기 계란 껍질 두꺼운 싼거 하면서 아꼈어. 막 그런 거 들으니까 저도 그래야 되는지 알았어요. 봐봐요. 내가 그것도 내가 얘기해 줄게내 얘기는 있어요. 안 들었나 봐. 막 먹고 다녔던 거. 너무 선별적이다. 아니, 내가 그거 얘기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아까 생각이 났는데, 봐봐요. 나도 진짜 아꼈거든. 나도 어땠냐면은,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 있어요. 그 빨대 이렇게 꼽아서 먹는 거, 하얀 거. 그때, 그게 지금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어. 내가 요즘에 커피를 안 먹어서 그런 커피를. 근데 그때는 그 12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먹었어요, 제가. 참았어. 근데 그 달달한 거 커피 먹고 싶을 때 그거를 보면서 내가 그 1200원을 아끼려고 참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되게 진짜 안 좋잖아. 우울하잖아, 진짜로. 그죠? 근데 나는 그게 이겨내기가 되게 쉬웠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무슨 차이인 줄 알아요? 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잖아, 지금. 맞아, 맞아. 목표 근데 본인은 지금 희망이. 어떤 거냐면 벽이 오는데 그 안에서 옴삭달싹 못한 채로 계속 그 압박을 느끼면서 참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우울하고 내가 맞아요.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고 힘들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목표가 있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야. 내 강의 때 그런 얘기 해요. 목표가 있는데 뭐가 고생이냐고. 당신들이 선택한 건데.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걸 하지 못할 때 그때가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 차이를 알아야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럼 봐봐요. 그럼 본인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취업을 해요, 일단. 투자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직장부터 구해요, 빨리. 직장 구하고 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소득이 현금 흐름이 각이 쓰면은 그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구해줘야 할걸 다시 보내든 그렇게 하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땐 그 단계에 맞는 조언을 우리 셋이 같이 해줄게. 아셨죠?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요. 그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분이 50만 원 여기 슈퍼챗을 쏴주셨었거든요. 어떻게 수소문이 돼가지고 그분하고 아까 연락을 했는데 식당을 하세요. 되게 그런 남들을 도와주는 거에 진심인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본인 식당에서 이제 밀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연자분한테 보내드리고 싶대요. 예, 네, 같이 맛있게 애들하고 같이 맛있게 드시라고. 예, 네, 그래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제가 요즘에 이거 할 때마다 지금 사비로 지금 뭘 사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오늘도 제가 이거 보고 사연 보고 아, 뭐 사서 보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저희랑 같이 도와주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한번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가족들하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의기투합하셔서 앞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사시는 거 약속할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야, 괜찮아. 성공합시다. 잡고. 알았죠? 나중에 메일 보내요, 어려우면. 근데 일단 취업을 해야 메일을 봐줄 거예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네, 잘하다는 메일 보낼게요. 네, 좋습니다. 화이팅! 힘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잘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아, 제가 엽기 떡볶이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었어? 아, 진짜 그게 중요하냐 지금? 어? 아니, 우리가 즐겁게 끝내야 돼요. 즐겁게. 들으셨죠? 네, 들으셨나요? 마음을 잘 먹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또 봐서 네, 엽떡으로 네,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끊을게요. 아,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댓글로 응원 좀 해주세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지금 또 응원을 많이 또 해주시고 계시고. 네, 댓글로 마음님 힘내라 하트 이거 좀 해주세요. 네, 이분은 지금 그런 게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키트 보내주시는 분. 밀키트 오, 보내주시는 누구예요? 어디예요? 그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상호를 오픈하고 싶다. 그러니까 막 한사코 아니래요. 그러지 마시래요. 네, 근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분이 좋은 분이고 말을 안 듣죠. 카우보이 그릴이라는 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딨냐면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리뷰 하나 볼까요? 아, 이게 의림지 근처였구나. 네. 어, 저거를 보내주신대요. 오, 아, 맛있겠다. 어, 저거를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밀키트도 하셔서 그 카우보이 그릴 밀키트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도 평상시에 이렇게 주변의 분들을 도와드리는 데 관심이 많고 실제로 맞아요. 이미 뭐 밀키트 같은 거 다른 분들 도와주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런 게 있나 봐요. 저희한테 이번 사연자분한테 좀 자기도 마음을 좀 보태서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 저기 엄청 유명하대요. 예약하기도 힘든데래요. 파풀이래요. 아, 진짜? 카우보이 그릴 그래서 저도 꼭 예약하고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밀키트 구매는 네이버에 들어가면 또 연결돼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후기가 뭐 2천 몇 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카우보이 그릴 밀키트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근데... 해서 여러분들 뭐 어차피 내가 식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또 이미 맛집으로 검증이 됐기 네, 때문에 맞아요. 식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윤환 이사장님께서 또 저희 사연자분을 도와주겠다 얘기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또 우리 여기 카우보이 그릴 이 식당의 사장님께서도 같이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맞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물질적인 게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뭐 경험이 있거나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도와줍시다. 네, 같이 도와주는 게 됐으면 좋겠고요. 뭐 당연히 광고를 받았거나 예, 그런 거는 일도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사장님이 내 집 마련 기초반 제 강의를 들으셨더라고요. 지금 수강하고 계세요. 통화했는데 되게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카우보이 그림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이 아, 우리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도움 주시려고 많이 또 지켜봐 주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참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